고강섭 중랑구의 원희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고 후보는 10월 14일 온라인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한 뒤 청년위원회의 새로운 아젠다와 비전을 위해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했다. 슬로건으로는 청년 중심 서울시당, 다시 뛰는 청년위를 내세웠다. 고 후보는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청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혁신과 변화의 주인공이었던 청년들이 지금은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외곽으로 밀려난 청년당원을 서울시당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한다. 그 무대에 빛을 비춰주는 청년위원장의 역할을 하겠다 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핵심 공약의 세 가지 키워드로 소통 실천 성장을 내세우며 청년당원 소통의 날 청문연답, 서울시당 다음 세대국 설치, 지역이 청년위 활성화 방안 컨설팅, 청년위 뉴스레터 발행, 독서 모임 운영, 청년정치학교, 정치캠프, 청년정책 공모전, 청년민주 유튜버 양성, 청년연설대전 운영, 민주당 정강정책 새로 고침 프로젝트 주도, 청년을 지로위원회 운영, 청년공감위원회 활성화, 청년봉사단 운영 등과 같은 공약사항을 발표했다. 고강섭 후보는 박홍근 국회의원 선임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사무차장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비서실 일정팀에서 활동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 정을 수료했으며 동교에서 청년사회학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회의소에 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끝으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서울시당 청년위원회를 만들겠다면서 사업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10시 정각에서 17시 정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니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다.